제가 큰 형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요. 제가 어렸을 때 형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는 나중에 어떤 선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 어린 선수들도 많고 또 기존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조화를 잘 이뤄서 한다면 충분히 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어릴 때는 진짜 형들을 보면서 열심히 했고 그냥 형들이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열심히 진짜 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연차도 쌓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세계선수권대회를 해야 되는지 또 유럽 선수들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제가 저희 팀의 강점이 있고 저만의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이제 아는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만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계속 동기부여를 해서 저희가 매년 대표팀에 오지만 자연스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.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최대한 많은 애국가를 듣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저희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도 시차가 맞지 않고 많이 힘들겠지만 많이 오시지 못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선수들도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